네. 다음은 두부 뇌 척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부, 저도 예전에 이제 학생 때는 이 두부란 단어가 참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이 항상 들었었는데요. 머리 쪽을 말하는 겁니다. 머리, 그리고 뇌 척수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되게 예전의 명칭이죠. 예전 명칭입니다. 지금은 중추신경계라고 쓰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뒤에는 이제 말초신경이 있으니까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게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상 변수에 따른 이 직업 계수표 보시면은 여기 신경계에 들어있습니다.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다 신경계 쪽에 들어있다 보니까 요거는 3점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금 따로 기억하시면 나머지는 다 어려울 거 없죠. 벌써 다 외우셨죠. 그쵸? 그래서 신경계는 3점이다. 3으로 이렇게 직업 계수를 적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두 분의 척수장애는 신경외과나 뭐, 그다음에 정신과, 이제 정신과적 질환에 대해서는 정신과, 그리고 신경과 재활학과에서 보통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두 분의 척수 쪽에서 맥브라이드 장애는 18개월, 네, 외상 후 18개월 경과한 다음에 이렇게 판정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뇌병변 장애나 지체 장애 같은 우리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그 장애인 등록증에 대한 장애는 보통 6개월 정도로 보는데요. 뇌경색이나 뭐 뇌출혈 있을 때. 여기는 이제 맥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18개월 정도로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정신과 같은 거는요. 정신과 같은 경우는 장애가 발생했으면은 판정 받기 전에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해서 보통 치료를, 약물 치료를 받아서 증상의 호전 여부를 보통 보고, 그 다음에 아니,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을 받아서 장애를 진단을 하게 되고요. 식물인간 상태나 혹은 의식 소실이 오랫동안 있는 경우, 계속 누워서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제 6개월 정도만 돼도 보통 장애 진단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뭐 기질적인 병변이나 이런 것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CT나 MRI 뭐 이런 거 머리에 대한 영상을 찍어야 되고요. 그리고 뇌신경생리검사, 뇌신경생리검사도 이제 우리가 근전도로라고 말은 하진 않지만 이제 근전도 일종입니다. 뇌신경생리검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임상적으로 심리에 대한 검사를 하기도 하고 신경학적 검사 이런 것도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지만 이제 IQ 검사 혹은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지 사회 적응지수 검사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해서 이제 머리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하죠. 그리고 이제 아까 위에 나온 내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장애 평가할 때는 정신과에서는 보통 1개월 이상의 입원 관찰, 입원해서 약 주면서 약을 먹으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두 분의 척수가 물론 이제 제가 재활학과 전문이다 보니까 제일 많이 장애를 이제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서도 이 맥브라이드라는 것 자체가 제일 부실한 부위가 아마 이쪽 부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일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장애 진단을 하다 보면은 좀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어쨌든 빨리 새로운 어떤 그런 장애를 진단하는 그런 툴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러프하게 돼 있습니다.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고 크죠. 그래서 보시면은 뇌 손상이 없는 골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예전 같은 경우에는 뇌 손상이 없다 하더라도 골절로 인해서 머리가 이제 푹 들어간 그런 경우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다 수술로 이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뇌 손상이 없다고 하면은 장애가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뇌 손상이 합병된 골절 중에서도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뇌신경이 손상된 경우를 말합니다. 뇌신경은 이렇게 12개가 있거든요. 뇌신경이 12개가 있습니다. 1부터 12까지 12신경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뇌신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이 있다는 대충 이렇게 그림만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장애율을 줄수 있는 대상은 심한 뇌신경 마비입니다. 심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게 심한 것인지. 그 기준이 모호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심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 사람은 안 심하다고 보는 겁니다. 환자 본인은 아주 조그만 불편감도 굉장히 심하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사가 그거를 평가해야 하고, 그것들이 굉장히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가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하다 보니, 이쪽 병원에서 받은 장애율과 저쪽 병원에서 받은 장애율이 들쑥날쑥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한 뇌신경 마비 중에서 특히 이제 1, 2, 3, 4, 6, 8 뇌신경은 이제 눈과 귀에 관련된 뇌신경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전문의한테 이제 받게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뇌신경들은 이제 뭐 혀나 얼굴에 대한 감각, 얼굴에 대한 운동신경, 그리고 삼킴에 대한 그런 신경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게 심한지 안 심한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최대한 가능하면 최대한 객관적인 검사들로 입증을 해서 이런 소견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